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15일부터 발효됩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화웨이와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됐는데요.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관련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은하 기자. 네,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15일부터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합니다.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화웨이 제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미국의 기술과 장비,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.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7일 이후 화웨이 공급 물량에 대한 신규 웨이퍼 투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업계에선 사전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과연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할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화웨이와의 거래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타격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SK하이닉스의 화웨이 관련 매출은 전체의 11.4%에 달하고 또 삼성전자는 3%로 추정됩니다.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업 구조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보니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선 화웨이 제조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화웨이 대상 반도체 매출을 잃게 되더라도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등 다른 분야에서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를 뺏어올 수도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합니다.